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셨군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강의는 뭐냐면, 제가 최근 2년간 실강 학생들하고, 그리고, 인터넷 수강생들 중에서 게시판에 있는 올라온 글들을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초화하기 어려움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저하고 그 다음에 학원 관계자분들이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이 강좌를 만들게 됐는데, 사실 이제 STP 화학이 저희 이제 기본 강좌 아닙니까? 그죠? 그 SP 화학과 그 다음에 각각 직렬별로 환경 직렬, 그 다음에 식품위생 직렬 해가지고 다른 주요 과목들하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STP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고충이 있었냐면,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SP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죠? 사실 나는 원소 기호도 잘 모르는데, 또는 STP 화학 중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완벽하게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급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징검다리 역할하는 그런 강좌가 사실은 이제 부재 중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대방 열린 고시 학원에는 기초화학이 12강 분량에 해당하는 기초화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게 뭐냐면, 36강짜리 기초화학을 드디어 오늘부터 촬영하고, 그 다음에 실강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맞습니까? 네, 우리 그거 준비하러 오신 거 맞죠? 그죠? 그래서, 36강이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아예 하나도 모른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도 아무 부담 없이 수강하시고 그다음에 오셔서 이 수업에 이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강좌가 시작됐고요. 교재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요 우리 강두수 화학 기초 완성 해가지고 요 교재가 이제 다 준비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어떤 테마로 이제 준비되어 있냐면, 일단 교재 첫 페이지 앞에 표지에다가 제가 넣어놨어요. 일단 공무원 화학의 레알 기초, 그죠? 레알 기초, 정말 진정한 기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 이보다 더 쉽고 재밌을 순 없다. 제 강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로? 재밌기로, 그죠? 웃기기로 제 유명한데, 더 재밌고 더 쉽게 강좌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TP 화학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겁니다. SP 화학은 일단은, 공무원 고시 화학이 그렇게 만만한 과목은 아니에요. 뭐, 게시판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요. 첫 번째 뭐냐면, 범위가 어딥니까? 범위를 제가 딱 픽스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디냐면,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화학 1, 그리고 화학 2. 이거는 이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 화학의 일부가 들어가는데, 우리 학생들 뭐 대학에서 다 배워보셨겠지만 일반 화학 책이 어때요? 배구작이 딱 좋죠? 굉장히 두꺼워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화학 원투와 연계되어 있는 좀 심화 과정이 일반 화학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도대체 얘는 어디까지 들어갈 것이며, 그 다음에 안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그거는 어디가 명백하게 알려 주냐면, 기출 문제가 명백하게 알려 주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STP 화학은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공무원 고시양을 딱 고시 화학량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보다 이제 항상 강의를 할 때는 리드를 적용해 가지고 점점 시험이 매년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그죠? 해서 리드를 적용해서 조금씩 분량을 좀 늘려 나갑니다. 늘려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기초 화학은 STP 화학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분명히 해드릴 것이다, 라는 걸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요즘에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올해 뭐 6월달, 4월달에 이제 경쟁률을 보면 보통 뭐 150대 1, 뭐 200대 1은 뭐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점을 맞지 않고서는 합격하기